앞뒤쓴 분들에게 많이 오고 특히 위험한 이 폐렴이 혹시나 젊은 분들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안심하셔서는 안 되겠는데요. 이분을 한번 만나보시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오기 쉬운 폐렴. 나이 드신 분들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폐렴은 시시탐탐 남녀노소 누구나 노리는데요. 젊은 엄마 김성은 씨도 얼마 전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알아서 동네 병원 가서 약 먹고 그랬는데 기침하고 열나는 게 끊이지 않아서 다시 병원 갔더니 기침이 너무 심해서 폐렴인 것 같다고 해서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렁그렁 가래 끓는 기침 소리, 지끈지끈 두통, 또 고열 때문에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까지. 증상으로만 보면 영락없는 감기인데요. 하지만 그녀의 병명은 감기가 아니라 바로 폐렴. 기침이 심해서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겉에서 들어도 쿵쿵대면서 거렁거리는 소리가 났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오른쪽 중엽, 그다음에 오른쪽 하엽에서 폐렴의 침륜이 관찰이 되었고 폐렴으로 확진을 하고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느라 감기약으로 일주일을 버텼다는 김성은 씨. 결국 입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폐렴으로까지 될 줄 몰랐고요. 좀 놀랬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평소 때 규칙적으로 식사하지 않고 또 아이가 셋인데 아이 키우다 보니까 또 힘들고 약간 지쳤던 게 원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약물 치료와 함께 절대 안정을 취한 지 3일째. 다행히도 김성은 씨를 괴롭혔던 고열도 정상 체온으로 내려간 상태고 기침도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평소 잔병 치레도 없을 만큼 건강했던 김성은 씨였기에 지인들도 꽤 놀란 눈치인데요. 혹시 지금 감기 기운이 있으신가요? 내 폐를 망가뜨리는 폐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어서 진단을 받아보시죠. 안심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빨리 좀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폐렴이 바이러스나 뭐 이런 세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생긴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지도 알면은 좀 우리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폐렴의 주요 감염 경로는 호흡을 통해서 공기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폐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때 전염력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건강에 문제가 없는 정상인들은 환자에서부터 직접 감염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네. 그 외에는 만성질환 때문에 이제 기침 반사가 잘 안 될 때 그때 사례가 들려가지고 음식물이라든지 아니면 가래, 뭐 입안의 균 같은 것이 폐에 들어가서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장기에 염증이 있을 때 콩팥이라든지 요로 그리고 피부에 염증이 있을 때도 혈액을 타고서 폐로 갈 수가 있겠고 유행성 감기가 있을 때 합병증으로 폐렴도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세균이 들어오는 경로가 참 다양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특히나 좀 폐렴을 더 조심하셔야 할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이런 분들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사람 폐렴에 잘 걸린다.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첫 번째,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 면역력은 지금 이제 그 항암 치료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 다음에 만성 관절염 등등으로 네. 해서 면역 억제제를 쓰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분들이 네. 다 해당이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지 네. 않으면 떨어진 면역력 때문에 내가 내 몸에 들어오는 균을 뱉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폐렴이 걸립니다. 병원균을 막아낼 힘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두 번째는요? 예, 담배를 10년 이상 피운 사람입니다. 네, 이게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역시. 예. 예, 저도 과거에 피웠습니다만은 담배를 10년 이상 피면 몸 안에 이 폐 안에 섬모라고 있습니다. 네. 하얀 그 물결치는 갈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 갈대는 항상 위쪽으로 이렇게 몸 안에 분비물을 올려내는 그런 네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담배를 피면 이게 죽어버립니다. 처지는 거죠. 네. 그래서 가래가 안에서 쌓이고 쌓이기 때문에 이제 자꾸 늘 그 가래가 밀려서 나오는 것이고요. 네. 가래가 쌓이면은 그게 아주 좋은 그 먹이가 됩니다. 세균한테. 그래서 세균이 잘 자라게 되고 폐렴이 잘 생기게 됩니다. 네. 사실 저도 예전에 담배 피우다 지금은 끊었는데요. 담배를 피우시다가 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럼 폐기능은 다시 좀 돌아올 수 있나요? 45세.